네. 이상로의 메가 트렌드 2. 바로 이제 2기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2기 교육에 대해서 맛보기로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개론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1, 2, 3강으로 나뉘어져 있고, 1강은 메가 트렌드의 기준을 한번 같이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주포가 함께 이용하는 지표 1, 2, 3. 그래서 요세 가지 지표를 요번에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강한 놈과 더 강한 놈. 요거는 바로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 세 가지 3강으로 구성되었고, 총 6시간 방송 기준이고요. 그래서 24일과 25일, 양일간 저녁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뭐이 시간에 들으시면 좋지만, 들으시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화 방송을 1개월 동안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되고 또는 뭐 컴퓨터로 직접 볼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요번에 하시는 분들은 2기 수강 혜택으로 지표 1, 2, 3를 다 드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1개월 무료 방송 이용권. 그래서 저의 방송을 1개월 동안 무료로 볼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요네 가지 혜택도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맛보기로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우선 1강, 메가 트렌드에 대한 기준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대중 심리와 투자 심리에 대한 이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펭귄들이죠. 펭귄들. 펭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따서 뭔가에 대해서 뭐 이런 효과를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펭귄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 뒤에 펭귄들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죠. 그런데 앞에 펭귄이 어떻게 움직여요? 먼저 물에 뛰어듭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펭귄들도 우르르르르 다 뛰어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군중심리, 바로 우리가 현재 대중심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 자체가 주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바로 차트로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풀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림, 양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양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양떼 효과라고 합니다. 양떼 효과. 양떼 효과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양도 가만히 있다가 어딘가에 목표물이 생기면 우르르르 또다 쫓아갑니다. 뭐 펭귄 효과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차트로 함께 보시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역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00명이 주식을 하면 그 중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은 30명 내지 한 40명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 중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은 10명 내외입니다. 여기에 이 3, 40명은 뭐냐면 결국에 이분들은 수익이 났다가 또다시 손해를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해를 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자기 계좌를 갉아먹는 거죠. 하지만 꾸준한 수익이 나는 사람은 상당히 적죠.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 심리를 역행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를 바꿔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실전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적용되는 사례인데요. 그림 보시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사진이 있고, 대통령 인생 첫 펀드는 필승 코리아 펀드. 자, 별거 아닌 내용이죠.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투자 심리, 그리고 대중 심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뒤에 그림 같이 볼게요. 자,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어려운 이유, 왜 투자 심리가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이런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있어요. 화천기계 종목이 있고, 여기에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뜨죠. 이런 시그널이 뜨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요번에 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딱 고가 권역에 이런 식으로 뜨죠. 요거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하단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여기 한 번 더 튀었는데, 여기서 더 갈까?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안 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대중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때도 지표가 한창일 때 여기서 더 간다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더 간다는 생각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차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한 번 더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는 아니 뭐 오늘 하루인데 뭐, 또는 아이 뭐 잠깐 더 갔다 나올 건데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 자체는 상당히 냉정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네. 이것이 바로 투자 심리가 왜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풀어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요 그림은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어려운 이유를 이론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요 그림은 다음에 요거에 교육을 신청하시면 제가 이 그림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FI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개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의 뉴스가 나오는 건데요. 정보에 대한 과다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2018년 12월 11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십시오. 여기 2018년 12월 11일입니다. 요때 거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데요. 요 전에 12월 11일 날 9시부터 시장을 시작하죠. 9시부터. 그런데 요거를 뉴스를 잠깐 보시면 8시, 지금 7시 15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시 9분까지 뉴스가 몇 개가 나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20개, 21, 22, 23개 나옵니다. 이것이 이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다는 얘기죠. 신규적으로 제시를 하고 목표가를 높게 잡고요. 이때 주가가 현재 얼마입니까? 이때 거래제가 되기 전이니까 33만 4,500원에 머물러 있는데,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는 증권사에 대한 레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23개 10시까지 몇 개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3개죠. 그 다음에 8시 11분부터 또 8시 50분까지 9분까지 했잖아요. 8시 11분부터 50분까지 또 23개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추천주로 12월 11일 날 이 삼성바로 추천합니다. 8시 50분부터 9시 9분까지 또 23개입니다. 근데 계속 뉴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개인 투자자의 느낌은 어떨까요? 동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동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나만 모르고 있었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상당한 막 방대한 정보 자체를 모두 다 소화를 못해내는 거예요. 지금에 내가 뭔가 해야 되나? 오히려 정보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함이 포함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나의 가치적인 판단을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9시 반까지 또다시 뉴스가 이만큼 쏟아집니다. 10시 56, 총 10시 56분까지 지금 23개 뉴스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오늘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재개가 되고 난 다음에 새벽부터 7시 15분부터 시작해서 10시 56분까지 총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자, 23개 다섯 페이지 얼마예요? 115개의 뉴스가 쏟아진 거예요. 이런 막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도 그러면 같이 여기서 독려할 수밖에 없죠. 같이 판단이 흐려지죠. 정말 좋은 건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정말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좋은 건가? 만약에 여기서 체결했다면, 우리가 이걸 샀다면, 자, 같이 봅시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Irony하게도 여기서 샀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못 팔고 들고 있었겠죠. 아니면 큰 손해를 보고 팔았든지. 41만 원에 샀던 주식이 24만 원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약 40% 가까이가 손해가 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그 정보를 보낸 기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증권사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한 걸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걸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강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와 주식주포가 주식주포가 함께 쓰는 지표 1, 2, 3. 자,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면서 메가트렌드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큰 변화를 읽는 거죠. 산업적인 변화 또는 사회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메가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가트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이런 지표 1, 2, 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기에 이것 때문에 또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2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기도 마찬가지로 무기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번에는 기한으로 정해가지고 뭐 한 달을 쓰든 아니면 1년에 대한 사용 기한을 정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방송국과 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무기한으로 다시 한번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려운 기업 실적도 5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적정 주가 계산기가 첫 번째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입력을 하고 영업이익을 그리고 주식 발행수를 여기 입력하고 현재가를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 계산이 돼가지고 분기 EPS 얼마고 2분기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를 영업이익을 발표했던 것이 이마트가 있네요. 이마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마트가 단기니까 한마디로 이번 9월달까지 실적입니다. 9월달 분기 실적이죠. 단기, 정기, 이거는 달달이 그거네요. 자, 요거 말고 그러면 신세계로 볼게요. 신세계. 자, 신세계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전년에가 이런 실적을 나왔었고, 요번에 3분기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달에 달달이 나오는 거네. 달달이. 뭐딴거 없나? 그냥 신세계 반기로 할게요. 반기로. 야, 이거는 자 반기 중에서 3개월에 대한 실적을 입력하면 자 뒤에 있는 그림에서 분기를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누적은 반기니까 6개월에 대한 실적이죠. 요거를 입력을 하면 요거를 반기 EPS를 보는 겁니다. 그럼 3분기 누적을 입력하면 요걸 보아야 되겠죠. 그럼 요번에 대부분 다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누적 실적을 입력하면 여기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겠죠. 그럼 요거를 미리 한번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를 틀어놓고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영업이익인데, 제가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영업이익이 680 요거죠. 요 단위를 원으로 확인하고, 680612877749. 자, 그 주식 발행수는 어디에 있느냐? 주식 발행수는 우리가 여기 기업 분석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업 분석을 들어가시면, 신세계.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 발행수가 나오죠. 보통주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요 뒤에 거세 자리를 지웁니다. 지우고 앞에서 요네 자리만 적으면 9845. 그러면 요거를 차례대로 9845를 입력하시고, 그러니까 현재 가가 얼마냐? 24만 5,500원이죠. 똑같이 24만 5,500원을 적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분기 한 3개월 동안의 실적을 입력한 거기 때문에 뭘 봐야 됩니까?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을 봐야 돼요? 2번을 봐야겠죠. 자, 2번을 보면 현재 PR이 8.8배. 8.8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누적을 한번 같이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은 이거겠죠? 그럼 177 177708855533.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겠죠? 왜? 반기 실적이잖아요. 6.8배. 분기로 따지면 8.8배, 반기로 따지면 6.8배. 그럼 뭡니까? 결국 지금의 이런 자리 자체가 바닥을 현재 다져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봉을 보더라도 이게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이런 하락이 나타날 확률보다는 지금 자리 자체에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더 상승할 확률이 더욱더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기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자동으로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실적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계산기 제가 여러분들 위해 다시 한번 더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 계산이기 때문에 입력을 할수 있는 여기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딴 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간혹 가다가 일기 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딴 거를 고치고 싶다 하시는데 딴건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미 계산식과 그런 로직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쉽게 우리가 이제 3분기, 이제 10월달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쉽게 그런 거를 실적을 미리 캐치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주식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인데요. 요번에도 오늘도 이제 필룩스, 이런 종목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두 가지로 다볼수 있죠. 그냥 여기서도 고가, 지금 여기에 가격대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성립 조건을 보고, 여기에서 7,860원, 저가는 3,430원, 6,170원, 5,120원이죠. 5,120원. 6,180원, 뭐, 요런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지금 오늘 어때요? 여기에서 한 번에 돌파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단기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죠.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동량철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격대를 정해서 자, 요 가격과 그리고 요 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780원이죠. 하단은 948원. 그럼 얼마예요? 1270원, 1465원. 자, 요렇게 해놓고 보시면 자, 어때요? 딱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까? 윗꼬리로. 그래 또 요렇게 딱 화살표 딱 뜨죠? 이 화살표 뜨는 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지 받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준적인 가격, 요거 1차, 2차 이런 가격 자체를 같이 계산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들이 요 성립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교육을 한번 받고 나시면 이걸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부분 자체를 해볼 수 있는 계산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가 계산기의 성립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을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마찬가지로 주가 계산 반등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도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갭을 하면 어떻게 활용하고 1차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조건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들으시고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게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도 3등분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여기에 나오는 가격하고 아까 제가 제시한 가격이랑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간혹가다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이런 거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가 받는 계산기는 다른 부분, 다른 수식과 로직이 들어간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성립 조건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립 조건과 그리고 활용 방법을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고점에 대한 화살표, 저점에 대한 화살표인데요. 주포와 함께 돈을 벌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시그널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의 반등이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 봤던 적정 주가 계산기나 또는 주가 받는 계산기는 100%에 근접합니다. 그 정도로 정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정확률이 그 정도까지 높진 않습니다. 다만 한 90% 정도에 대한 정확률은 나타난다. 그래서 뭐 85에서 9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고가 권역마다 이렇게 시그널이 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했던 종목 잠깐 보시면 뭐 LG화학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조작을 못하죠. 조작을 못하는 거고요. 자 여기만 이렇게 보더라도 자 여기에 저가에 대한 화살표 이런 식으로 뜨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저가가 되고 뭐 반등 나오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뜨고 뭐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는 위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화살표 나오고요. 여기서도 화살표 나오고 주가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빠져버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 이 화살표 설정 방법은 키움증권이어야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키움증권은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시세만 확인하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키움증권으로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이번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저하고 이제 똑같은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뭐 종목 한 개 더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삼성 SDI 뭐 이런 거는 뭐 시그널 뜬 게 없죠 지금. 네. 요거 이제 저가에 있네. 뭐 저가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그널 이런 식으로 뜨죠. 이렇게 뜨고 지금 반등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그죠? 또 뭐 우리 산업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이런 것도 고가 권역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가 권역 이렇게 딱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종목군들 이렇게 좀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딱 고가 권역은 확률이 높죠. 이렇게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좀 더 이익 실현하기가 쉽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죽였다가 다시 가는 거니까요. 그죠? 여기서 단기적인 고가가 형성된 거죠. 앞서 봤던 신세계도 다시 볼까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 앞에서 결국에는 저가가 이제 형성되고 반등 나오고 앞에 이거는 틀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단기 반등밖에 안 나왔던 거죠. 이렇게만. 여기서 마찬가지 또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또 단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요게 뜨는 시그널이 뜨을 때 사서 다음날 뭐 반등에 판다거나 마찬가지 여기서도 사가지고 다음날 반등에 팔 수 있는 거. 이거 단타로 가능하겠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또 이렇게 반등 나오고 여기서 또 반등 나오고 이런 것들도 단기로도 대응이 하고 가능하시고 뭐 꼭지를 본다면 요렇게 보면 꼭지에서 딱 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지에서 딱 뜨고 다음날부터 이제 주가가 죽여버리는.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꼭지 죽었다가 다시 올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최근에 이제 떴는 건데 여기서도 뜨고 반등 나왔고 여기서 뜨고 그 다음날 갭 하락 딱 떨어졌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 요거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시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를 하면서도 여기 한 군데 빼고는 지금 다 맞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100% 아니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다. 85에서 90%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본 것만 1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한 개 빼고는 지금 다 맞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을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린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 주식의 주포도 보는 이런 주가 반등 계산기나 적정 주가 계산기, 실적 시즌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실적 시즌이니까요. 그리고 고점 화살표, 저점 화살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혜택으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제 3강이 이제 강한론과 더 강한론. 요거는 이제 차트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차트에 대한 얘기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림을 우리가 패턴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거기 한 장만 같이 보면, 자, 인버스 콘셉트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불변 법칙인데요. 인생 종목에 대한 필수 조건 중에 한 개입니다. 인생 종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요 종목을 한 개 사서 내가 뭐 1000%나 또는 500% 이상을 수익을 났을 때 우리가 인생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 우리가 10배거, 10루타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영진약품이라는 기업이고요. 이게 하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1000% 올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더 오를 수 있겠습니까? 주가는 항상 이런 법칙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법칙들을 가끔씩 비이성적인 판단하면서 까먹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변 법칙이라고 했죠.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이런 종목은 다음에 또 1000%를 가긴 힘들죠. 여기에 대한 필수 조건을 여러분들께
이 세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기 교육도 저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제가 또 강연회 같은 경우에 또 올해까지 한 10년 정도 지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식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 자체를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육 시간에 못 들었다, 그럼 다시 보기를 통해서 1개월 동안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고요. 6시간짜리. 그리고 또 한 가지 혜택은 한 달 동안 스마트 밴드 서비스, 그래서 문자와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을 정립하고 실전 투자를 저하고 또 한 달 동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이번 2기에서도 함께 매매를 즐겁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기에 대한 메가 트렌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우리가 바로 주식시장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주식 투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